아침 여러분과 함께 내 백성을 보내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의 애굽은 죄악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 왕은 오늘날 죄악 세상을 다스리는 원수 마귀를 상징합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 원수 마귀의 손아귀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장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온 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죄악 세상에서 나와 천국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 왕은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아 종으로 사용했는데 호락호락 내놓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시려고 할 때 바로는 끝까지 반발하고 끝까지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놓으려고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로 말미암아 거대한 심판을 받고 재앙을 당하고 난 다음에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양보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마귀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쉽게 이 세상에서 놓아주지 않습니다. 끝까지 부여잡고 이 세상 죄악에서 멸망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세계를 떠나 하나님의 세계로 나오는 장면을 우리는 역사적인 이스라엘 해방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서 보내라 그렇게 말할 때 바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땅에서 나갈 필요 없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하나님께서는 종살이하는 애굽 땅에서 나오라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셔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는데 바로는 말하기를 나갈 필요 없다 너희들이 정 종교를 가지려거든 애굽 땅에서 가져라 이 땅에서 못 나간다 종살이하는 상황 속에서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대단히 이미 심장한 말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란 말은 세속적인 삶을 살면서 그저 종교만 가져라 종교 가지는 것은 탈하지 않겠다 종교는 가져도 좋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름없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을 따라 살고 방종하게 살면서 형식적인 종교를 가지는 것은 허락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원수 마귀는 꼭 그와 같은 캠페인을 합니다. 정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려면 종교를 가지는 것은 좋다 그러나 종교 이상의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람과 별다른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세상과 꼭 같이 타락한 삶을 살고 음란과 방탕과 술취함 속에 살면서 기독교라는 종교만 가져라 그리고 또 종교를 가지더라도 그 종교를 너희 생활에 유익되게 욕심을 성취하는 도구로 삼지 종교를 위해서 인생을 사는 그런 리스크한 삶은 살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주 40야 금식하시고 난 다음 마귀의 시험을 당할 때 마귀가 꼭 같은 말을 했습니다. 마귀가 굶주린 예수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란 특권을 이용해서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말하셨습니다. 즉 종교적인 힘을 사용해서 구복을 채우는 데 사용하라 종교란 뭐냐 그걸 가지고 너 구복을 채우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고는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이 예배드리는 성전의 뼈충탑 위에 올려놓고 종교의 힘을 이용해서 뛰어내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고 샷불이 내리면 모든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 사람으로 인정하고 따를 것이다 그 다음엔 예수님을 저 높은 산 꼭대기에 올려가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면서 마귀에게 절하라 그래야만 이 천하 영광을 내게 주리라 다시 말하면 종교를 마귀적으로 사용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치적인 권력이나 세속적인 권력을 얻은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란 것은 하나의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수단으로 삼지
특별한 마음으로 기독교를 믿어서 변화받는 인생은 되지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거기에서 살면서 그저 하나 세상을 살아가는데 수단과 방법으로서 종교를 믿지 그 이상의 기독교는 생각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마귀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말에 속아 넘어가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세례받은 기독교인입니다고 말하면서도 그 생활 자체는 예수 안 믿는 죄인보다도 한 수를 더 뜨고 타락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도 그런 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마귀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바로 왕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한 말과 같습니다. 좋다,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나 애굽 땅을 떠나지 말고 이 땅에 있으면서 이 땅 삶을 살면서 그 가운데 종교를 하나 더 플러스만 시켜라. 이 땅을 떠나는 그런 일은 안 된다 그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또 마귀가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이 땅에 살던 삶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십자가 밑에서 벗어 던져버리고 보혈로 씻음받아 변화받지 아니하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세속적인 삶에 종교를 하나 플러스해 놓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와 같은 마귀의 어리석은 꾀에 빠져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모세는 그 어리석음에 빠져들어가지 않았었습니다. 모세는 절대로 이 땅에서 종교 하나를 더 플러스한 종살이 나지 않겠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가야 되겠다. 바로는 말하기를 못 나간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애굽을 심판했었습니다. 재앙을 내렸습니다. 재앙이 몰려오면 나중에 견디자 못하니까 바로는 다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하셨습니다. 그 두 번째 타협의 수단을 내셨습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렇게 말하십니다. 출애굽기 8장 28절에 보면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그럼 좋다. 일단 너희 하나님께 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러나 애굽 땅에서 멀리 가지 마라. 우리 군대들이 전부 지켜보는 가운데서 내 눈이 지켜보는 그 가운데서 너희 나가서 너희 하나님을 섬기지. 애굽 땅에서 완전히 떠나가는 일을 하지 말라. 멀리는 못 간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좋다. 예수를 이제 믿어라. 믿기는 믿어되 중생은 하지 마라. 적당히 믿어라.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남편이 아내 보고 좋다, 교회 나가라. 그러나 미친 듯이 믿으시면 안 돼. 적당히 믿어라. 또 아내가 남편 보고 당신 교회 나가는 좋지만 당신 친구 뭐 집사님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봉사한다고 교회 가는 그 미친 듯이 그러면 안 돼. 적당히 믿어야 돼. 적당히. 그 신앙이라는 것은 적당하게 믿어야지 미친 듯이 믿으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원수 마귀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방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이제는 적당하게 믿으라고 말합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세속적인 세상에서 너무 떠나서 깊은 신앙의 세계로 너무 들어가지 말라. 그저 세속적인 세상에서 조금 떠나가지고서 적당하게 믿는 둥 아닌 믿는 둥 뜨겁지도 말고 차지도 말고 그런 상태에서 믿어야지 정말 십자가 밑에 나와서 생애가 활짝 바뀌어지는 그러한 일은 하면 안 된다. 세속적인 세계에서 이민은 가지 마라. 세속적인 세계에서 살면서 천당 세계 조금 근처까지 구경만 가거라. 이 땅에서 멀리 떠나지는 말아라. 이것은 여러분 흉악한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자, 종교를 가졌는데 그 다음 믿기는 믿는데 적당하게 믿는 것입니다. 적당히 믿는 건 뭡니까? 성수 주일 반드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 혹시 시간이 나거들랑 교회 나가라. 그 이외에는 스트레스에 걸려서 직장에서 얼마나 고생하느냐. 그러므로 주일날에는 등산 가는 것이 좋다. 또 낚시 가는 것도 좋고 골프 가고 가족들하고 놀러 가는 것 좋지 않느냐. 교회 그건 시간 있으면 적당하게 가는 것이지 미친 듯이 가는 것은 그는 종교광이 된다. 안 된다.
꼭 승수주의를 하지 마라. 11조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왜 뼈 빠지게 버린 돈을 11조를 드린단 말이냐? 돈은 너 거야. 그러므로 나가서 연보할 때 제일 적은 단위로 드려라. 혹시 보게 때 손 넣어보고 잡힌 것이 만 원짜리가 잡히거든 불이 나게 넣어놓고 천 원짜리로 바꾸어라. 천 원짜리가 나오고들랑 백 원짜리로 바꾸어라. 그래야지 너희 적당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해야지. 하나님께 진짜 11조 드리고 이러면 이건 미친 사람이야. 그건 안 돼. 기도. 기도라는 것은 그저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할 때 적당히 고개 숙여서 아멘 하면 되지. 그 옆에 사람들 미친 사람처럼 과음을 치고 막 눈을 감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건 그건 완전 미친 사람이야. 그건 안 돼. 철야 어림돔처럼 몸 약해진다. 몸 약해져. 보약을 먹어도 몸이 요사이 약해지는데 밤에 잠을 안 자고 앉아있으면 약해지지 않느냐. 금식기도인 큰일 나는 소리 하지 마라. 한 끼만 안 먹어도 눈이 퀭한데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건 안 되는 거다. 그건 다 종교적으로 미친 사람이 하는 일이지 보통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니다. 성령 받는다고요? 성령 받는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거 다 종교적인 광적인 사람이 하는 것이지 교회는 점잖하게 가서 얌전하게 앉아있다가 좀 졸음이 오면 좀 졸다가 그렇게 나오는 거지 무슨 성령을 받아. 그건 어림도 없는 줄 하지 마라. 전도 창피하게 글쎄 믿음은 자기 혼자 간주하는 것이지 옆에 사람까지 직장에 나가서도 예수 믿으라 그러고 또 사업장에 나가서도 예수 믿으라 전도하고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사람이지. 전도 같은 건 하면 안 된다. 믿기는 믿어. 못 믿으라는 말은 하지 않아. 그러나 적당하게 믿어야지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애굽을 떠나기는 떠나되 적당한 거리가 있어. 언제나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그 거리가 있어야지 우리를 휙 떠나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토해내라고 말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두 나라에 속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 우리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밝히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완전히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적을 옮기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종교적으로 적당하게 타협해 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삶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삶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삶에 속아 넘어가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했습니다. 아니야 우리는 애굽에서 나가면 완전히 나가지 조금 떨어진 데 있다가 또 애굽으로 속 돌아오고 또 애굽으로 속 돌아오는 이러한 타협적인 삶은 살 수 없다. 그러니까 바로가 하는 말이 그럼 안 내보내주겠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다시 심판을 하고 재앙을 내리니 나중에 바로가 견디지 못하자 그 다음에는 세 번째 타협을 했었습니다. 바로가 뭐라기를 좋다. 너희 남자만 나가거라. 출애굽기 10장 11절에 그는 불과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타협이 뭡니까? 좋다 그러면 이제 남자들만 떠나라. 남자들 떠나고 싶으면 이 땅에서 영원히 떠나라. 그러나 너희 처자는 안 내보내준다. 세상에 그야말로 눈 감고 아웅하는 말입니다. 남자의 마음이 어디 있어요? 처자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아내와 자식을 애굽에 두고 난 다음에 그래 애굽에서 떠나가서 자기 혼자 밖에 나가서 몇 달 있다가 돌아오려고 자기 혼자만 나가겠습니까? 예, 바로가 알았거든. 남자만 나가라. 그러면 남자들이 욱 나갔다가 자기들 얼마 있지 않으면 싹싹 빌면서 처자 있는 것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할 것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마귀가 그와 같은 계략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긴 믿되 세상에 묶인 끈앞으로를 그대로 두라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아내와 자식을 두라. 그러면 기필코 세상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한 가족이 여러분 예수 믿을 때 함께 믿지 아니하면 반드시 세상 끈앞으로 가정에 묶여있기 때문에 진실한 신앙을 갖지 못하고 나중엔 타협하다가 세상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하는 말은
종교는 자유니까 너만 믿지 온 가족은 다 권하지 마라. 남편이 믿느냐 아내와 자식은 권하지 마라. 아내가 믿느냐 남편과 자식에게 권하지 마라. 종교라는 것은 자유다. 개인이 믿는 것이지 가족들에게 권면하시면 안 된다. 마귀가 그렇게 말합니다. 믿고 싶으면 너만 믿어라. 가족에게는 권면치 말라. 이것은 마귀가 그 작전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함께 믿지 아니하면 반드시 세상의 끈앞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온전한 신앙생활이 안 되고 결국에는 세속으로 끌려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은 예수 믿는데 아내와 자식이 예수를 안 믿으면 남편이 주일 교회 나가면 부인이 말합니다. 나는 이게 뭐야? 아, 이웃집에는 그 남편이 그 아내 데리고 무슨 산에도 놀러가고 들에도 놀러가고 가족들 단위로 주일날은 재미있는 생활도 하는데 그래 나와 자식은 집에 내놓고 당신 혼자만 천당하겠다고 매 주일마다 교회 나가고 우리를 내버려 두기요? 어디 그럼 우리도 마음대로 살자. 이래서 자꾸 괴롭히면 남편이 나중에는 부인하고 타협하게 되고 세속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혹은 부인만 예수 믿으면 남자가 말합니다. 집에 부인이 예수를 믿고 주일날 남편이 집에서도 남편 대집을 안 해주니 좋다. 당신 마음대로 나가라. 당신 교회 나가는 이유 안다. 당신 교회 목사에게 반해서 나가지. 좋다. 아예 그냥 반해서 나갈 바에는 가 살아라. 그 목사하고 살아. 얼토당토하는 억울한 소리를 부인에게 합니다. 그래 내가 이제 알았다. 왜 주일날 그렇게 연지 찍고 곤지 찍고 이쁜 옷 입고 열심히 교회 나가는 거 보니까 이제 네 수가 틀렸다. 알았다.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나가라. 내 이혼해 주마. 이혼해 주마. 나는 내대로 살게. 자, 그 화가 나서 거짓말로 그렇게 말하는 것을 알지만은 그 말을 듣고 난 다음 교회로 오는 그 부인의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겁습니다. 그렇게 자꾸 하니까 나중에 할 수 없이 아이고 안 되겠다. 교회 나가다가 남편 마음 바람들라. 빗나간 길로 나가면 안 되겠다. 이래서 그만 좌절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래서 마귀는 하는 말이 믿음은 너 혼자 믿어라. 남편 권하지 말고 아내 권하지 말고 자식 권면하지 마라. 너 혼자만 잘 믿으면 된다. 너 혼자는 안 믿어집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온 집이 한꺼번에 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주님께서 불공평하게 멍에를 메지 마라. 이 말씀 무슨 말이냐 하면 결혼할 때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와 합치지 말라고 말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겉은 똑같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속에 하늘나라가 들어와 있고 안 믿는 사람은 세속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절대로 같아지지 않습니다. 사는 방법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방향이 다릅니다. 겉은 똑같은 인간이지만 속은 국적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같이 생활한다는 것이 심히 어렵습니다. 더구나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이 시점에 나 혼자만 예수 믿는다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전도 안 한다는 태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비록 그 신분이 기생이라도 몸을 팔고 사는 기생이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전심전력으로 온 가족을 집에 다 불러 모아놓고 난 다음에 밖으로 나가지 마시오. 나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다 죽는다. 결사적으로 일주일 온 가족을 집으로 끌어모아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가족을 구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오늘 우리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 날이 눈앞에 다가왔고 우리가 알기에도 우리 세대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올 것이라는 그런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자식들을 그대로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고 살면서 내 혼자만 믿으면 된다, 내 혼자만 천당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무서운 이기주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더욱 열심히 기도해서 온 가족을 다 주께로 이끌어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천만에 우리가 나가면 우리 처자를 다 데리고 나가지 우리 남정네만 나가지 않는다. 그러자 쫓아내버렸습니다. 이러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한 손으로 재앙을 애굽에 막 내리니까 나중 바로가 네 번째 또 타협안을 내셨습니다. 네 번째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뭐라 하십니까? 좋다. 너희 다 가라.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다 나가라. 다 가되 짐승은 남겨둬라.
출애굽기 10장 24절에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어다. 다가 돼 재산은 못 가져간다. 재물은 세상에 남겨둬라 그 말인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내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는 아니라 재물을 다 남겨놓으면 갔다가 재물 찾으러 도로 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재물과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물질적인 삶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몸속에 피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재물 있는 곳에 꼭 그 마음이 있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나가라! 그러나 재물은 못 가져나간다. 오늘날도 여러분 그런 사람 많습니다. 마귀와 와서 말합니다. 신앙이란 정신적인 것이다. 마음으로만 믿고 물질은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된다. 신앙이란 정신적인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밝히 말씀하기를 내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께 섬기지 아니하면 그 신앙은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은 절대로 100% 신앙이 되지 못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러 나오는 사람이 반드시 그 손에 예물을 들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질 봉사가 없는 신앙이야말로 절름발이 신앙이요 언제나 세상의 유혹이 그치지 않습니다. 물질을 통해서 탐욕이 울켜지고 세상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은 신앙에 파산되게 마련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사는 이 물질 세계 속에서 10분지 1은 반드시 하나님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입의 10분지 1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야훼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 말이지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이 얻는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빌려준 시간에 빌려준 몸을 가지고 태양을 공짜로 받고 공기를 공짜로 받고 물을 공짜로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 하나 궁극적으로 내가 창조해서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 십일조를 드리고 물질 속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놓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물질 속에 하나님의 권위가 인정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10분지 9를 축복해 주심으로 그 물질이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 중에 사용될 수 있고 그런 말미암아 참된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을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이란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이 세상에 우리에게 위탁해 놓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단호한 태도로 모세와 아론은 우리는 처자와 함께 물질도 다 가지고 나가겠다. 결국에는 마귀와 싸워서 이겨서 바로를 정복하고 모든 처자와 물질을 다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부모, 형제, 처자를 다 함께 데리고 물질도 함께 가지고 하나님 제단 앞에 나오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협하지 않은 신앙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할렐루야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